네, 여러분, 소금입니다. 제가 소민이 형 사놓고 한동안 거의 구매를 안 와서 잊고 있었던 소민이 형을 오늘 도착을 했어요. 엄청 늦게 왔고요. 제일 늦게 온것 같아, 거의, 뒤늦게. 이거 렛나인 씨는 2차 학원도 안 받았는데, 2차 학원 낸애 중에는 제일 늦게 왔다. 박덕소 작가님은 사례라는 아이고, 바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옷을 인형 옷 얻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꺼내지를 못하고 있어서 옷없이 리뷰를 안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요 아이는 판매할 아이라서 따로 어쩔 수 없이 리뷰를 그냥 하겠습니다. 햇빛은 요 무료등에서 나오는 걸 거예요. 노란빛 나오죠? 일단은 제 생각보다 이 포니테일 사이드가 되게 이쁘게 잘된것 같고요.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네요. 보니까 그쵸? 그러면 이 포니테일 없이 할 수도 있고 옆에 사이드 포니테일 이시할 수도 있고 반대쪽에 붙일 수 있는지도 한번 봐볼까요? 일단 접착력은 좋네요. 전기 랜드 자석 붙어있는 거 반대쪽은 아쉽게도 없는 것 같죠? 안 붙는 것 같고 오른쪽에만 붙는 것 같습니다. 귀 같은 경우도 고무줄로 되어 있나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. 일체형이고요. 여기 안에 토끼털처럼 보슬보슬하게 귀 안쪽에 이렇게 있고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제 취향이에요. 특히 머리끈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. 그리고 반반 토끼인 게좀 취향인데 요즘에 반반 토끼 요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전에 한번 내시더라고요. 이쁘장한 디자인이라 생각해서 구매한 건 맞는데 확실히 예쁘다 보시면 눈에도 토끼 눈과 입이 있고 여기 이빨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박음질 이쁘게 돼 있고 심장박동 같은 눈동자 이렇게 눈썹 그리고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머리 짧고 긴딱제 스타일인데 보시면은 가슴팍에도 검은 토끼가 있고요. 비닐 떼어내줄게요. 비닐 어제 판매할 때도 비닐이 같이 붙어 있으면 좀 곤란한데 어차피 구매하시는 분은 새 거니까 뭐 떼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별로 상관없지만 살짝 떼드렸고요. 검정 여기 눈동자 색깔 맞춰서 밑에 빨간 리본 검은 리본 반반이고 검은 토끼에 눈동자 빨강 두개 이렇게 해서 붙이면은 머리카락 완성. 이 머리끈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쩌지? 내가 팔 건데 판매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. 이거 너무 갖고 싶다. 좀 아쉬워요. 그리고 여기 옆에 그 꼬랑지. 제가 이 아이를 보내드릴 거예요. 그냥 구매하시는 분한테. 마범. 우리 분도 같이 보낼 겁니다. 너무 예뻐요. 옷도 입히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하필 인형 옷이 어딨는지 기억이 안 나. 내가 치워놓고 청소한다고 딱 치워놔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아쉬워요. 나중에 찾으면 리뷰하고 싶었는데 이 아이는 오늘 배송을 보낼 걸 어쩔 수 없습니다. 어쨌든 소개 영상인데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옷 입은 모습은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이쁠 것 같지 않나요? 그쵸? 찾아봐야 되는데 인형 어디지 내가? 제가 뒤져서 생각나서 옷을 찾긴 찾았는데요. 일단 바지는 새로 산 애들 거 뺏어와야 되는데 바지 어딘지 모르겠어서 옷만 입혔는데 상체만 봐도 일단은 예쁘잖아요. 잘 어울리죠? 이거에 이제 머리끈 있는 거랑 상상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죠? 바지 짧아서 안 보인다 생각해보세요. 아니면 좀더 길게 여기 까맣게 나온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급하게 이렇게밖에 소개 못 해드리는 점좀 죄송하고요. 제가 요즘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얘는 제가 갖고 있으려다가 판매 보내는 아이라 아가야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. 예쁜데 요즘 소민이 형의 흥미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이라 근데 좀 예쁜 게 제일 잘 나와서 빨간 검정 이게 조합이 엄청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사이즈 포니테일도 그렇고 뒷머리도 까맣고 반반이에요. 확실히 빨강으로 되게 이쁘게 잘 나와서 갖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. 내가 배송 보낸다. 그러면 일단 봐주셔서 감사해요, 여러분. 급하게 좀 정리하고 전 이거 배송 보낼게요. 그러면 안녕. 머리끈 따로 포장해서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.